군에서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교통사고를 당해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 친구들이 어제 국회를 찾았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꼭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는데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응답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윤창호 씨 친구들은 어제 각 당을 찾아 일명 윤창호법의 빠른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사안들에 묻힐까 봐 저희는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는 당론 결정을 직접 해주셨으면. 일명 윤창호 법안은 음주운전의 최소 처벌 기준을 낮추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최고 사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범죄에 맞춰 하향 평준화할 수는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정치권도 이번엔 빠르게 화답해 한 목소리로 법안의 연내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윤창호법에 관해서 우리가 만장일치로 이번에 정기국회에 입법을 하자라는 데 이해 없으시죠? 네. 윤창호법에 참여하고도 음주운전을 한 이용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의원 해명을 들어보겠다며 최종 결론은 내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경고나 일정 기간 당원권 정지 결정이 나올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다음 주엔 국회 윤리특위의 징계 논의도 시작되지만 역시 제명 같은 중징계는 없을 거란 전망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